제14. 전망품. 21.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의 정도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바야흐로 동방의 밝은 해가 소스려 하는 때이니, 서양이 먼저 문명함은 동방의 해가 떠오를 때에 그 광명이 서쪽 하늘에 먼저 비침과 같은 것이며, 태양이 중천에 이르면 그 광명이 시방 세계에 고루 비치게 되나니, 그때야말로 큰 도덕 세계여 참 문명 세계니라. 2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세상은 어리고 어두운 세상이라.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리하게 착취하여 먹고 살기도 하였으나, 돌아오는 세상은 슬겁고 밝은 세상이라. 비록 어떠한 계급에 있을지라도 공정한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연히 남의 것을 취하여 먹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악하고 거짓된 사람의 생활은 점점 곤궁하여지고 바르고 참된 사람의 생활은 자연 풍부하여지게 되리라. 2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조선은 개명이 되면서부터 생활제도가 많이 개량되었고 완고하던 지견도 많이 열리었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을 보게 되려니와, 정신적 방면으로는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 성룡이 되어가고 있나니라. 24.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산 좋은 봉우리에 여러 가지 나무와 화초를 심고 혹은 연못을 파서 양어도 하며, 사이사이에 기암괴석이나 고목 등을 늘어놓아 훌륭한 공원을 만들고, 그 밑에 굴을 파서 집을 지은 후 낮에는 태양광선을 들여대고 밤이면 전등을 켜며, 그 밖에도 무엇이나 군색한 것이 없이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밖에 나와서 집 위를 쳐다보면 울창한 나무숲이요, 올라가 보면 기화 요초가 만발한 가운데 각종의 새와 벌레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양을 보게 될 것이니, 이 나라에도 저 금강산이나 지리산 같은 명산과 구수산 같은 데에는 큰 세력이 있어야 거기에 주택을 짓고 살게 될 것이며, 혹은 조산이라도 하여서 주택을 지을 것이요, 건축을 하는 데에도 지금과 같이 인공적 조각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천연석을 실어다가 집을 짓는 등 일반이 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며 취하게 되리라. 25.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재산이 넉넉한 종교단체에서는 큰 산 위에 비행장을 설비하고 공원을 만들며 화려하고 웅장한 영정각을 지어서 공도자들의 영정과 역사를 봉안하면 사방에서 관람인이 많이 와서 어떠한 귀인이라도 예배하고 보게 될 것이며 유명한 법사들은 각처의 경치 좋은 수도원에서 수양하고 있다가 때를 따라 세간 교당으로 설법을 나아가면 대중의 환영하는 만세 소리가 산악을 진동할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법사 일행을 호위하고 들어가 공양을 올리고 법서를 청하면 법사는 세간 생활에 필요한 인도상 유법이나 인과보응에 대한 법이나 혹은 현묘한 성리 등을 설하여 줄 것이며 설법을 마치면 대중은 그 담례로 많은 폐백을 바칠 것이요. 법사는 그것을 그 교당에 내주고 또 다른 교당으로 가서 그와 같은 우대를 받게 되리라. 26.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면면 촌촌에 학교가 있을 것은 물론이요. 동리동리에 교당과 공회당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정례로 법회를 보게 될 것이며 관혼 상제 등 모든 의식이나 법사의 수시 법회나 무슨 회의가 있으면 거기에 모여 모든 일을 편리하게 진행할 것이며 지금의 모든 종교는 그 신자들에게 충분한 훈련을 시키지 못하는 관계로 일반적으로 종교인이라 하여 특별한 신용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모든 종교의 교화 사업이 충분히 발달되므로 각 교회의 신자들이 각각 상당한 훈련을 받아 자연히 훈련 없는 보통 사람과는 판이한 인격을 가지게 될 것이요. 따라서 관공청이나 사회 방면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데에도 반드시 종교 신자를 많이 찾게 되리라. 27.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큰 도시에는 직업 소개하는 곳이 있거니와 돌아오는 세상에는 상당한 직업 소개소가 도처에 생겨나서 직업 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편리를 주게 될 것이요. 또는 혼인소개소가 있어서 구혼하는 사람들이 이 기관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며 또는 타가서도 곳곳에 생겨나서 어린아이를 가진 부녀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요. 의탁할 데 없는 노인들은 국가나 단체나 자선사업가들이 양로원을 짓고 시봉을 하게 되므로 별 걱정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지금은 궁벽한 촌에서 생활을 하기로 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으나 앞으로는 어떠한 궁촌에도 각종 시설이 생겨나서 무한한 편리를 줄 것이요. 또는 간이식당 같은 것도 생겨나서 각자의 가정에서 일일이 밥을 짓지 아니하여도 각자의 생활 정도에 따라 편의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며 또는 재봉소나 세탁소도 많이 생겨서 복잡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의복을 지어 입거나 세탁을 하는 데에 곤란이 없게 되리라.
2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자기의 재산은 다소를 막론하고 자기가 낳은 자손에게만 전해주는 것으로 법례를 삼았고 만일 낳은 자손이 없다면 양자라도 하여서 반드시 개인에게 그 재산을 상속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그 자손들은 자기 부모의 유산은 반드시 자기가 차지할 것으로 알았으나 돌아오는 세상에는 자기 자손에게는 적당한 교육이나 시켜주고 치산의 기본금이나 약간 대어줄 것이요. 남은 재산은 일반 사회를 위하여 교화, 교육, 자선 등 사업에 쓰는 사람이 많을 것이며 지금 사람들은 대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삼지만은 돌아오는 세상 사람들은 남을 이익 주는 것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삼을 것이니 인지가 발달됨에 따라 남을 해한즉 나에게 그만한 해가 돌아오고 남을 이롭게 한즉 나에게 그만한 이익이 돌아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까닭이니라. 29. 대종사 설법하실 때에는 위덕이 삼천 대천 세계를 진압하고 일체 육도 사생이 한자리에 즐기는 감명을 주시는지라. 이럴 때에는 박사시화, 문정규, 김남천 등이 백발을 휘날리며 춤을 추고 전삼삼, 최도화, 노덕성옥 등은 일어나 무수히 예배를 올려 장래의 공기를 진작하며 무상의 법흥을 돋아주니 마치 시방세계가 다 우쭐거리는 것 같거늘. 대종사 성안에 미소를 띠시며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이 열리려 하면 음부에서 불보살들이 미리 회의를 열고 각각 책임을 가지고 나오는 법이니 저 사람들은 춤추고 절하는 책임을 가지고 나온 보살들이 아닌가. 지금은 우리 몇몇 사람만이 이렇게 즐기나 장차에는 시방 3계 6도 사생이 고루 함께 즐기게 되리라. 30. 한 제자 여쭙기를 우리 회상이 대운을 받아 건설된 회상인 것은 짐작되오나 교훈이 몇만 년이나 뻗어나가올지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회상은 지나간 회상들과 달라서 자주 있는 회상이 아니요 원시 반본하는 시대를 따라서 나는 회상이라 그 운이 한량 없나니라. 제15. 부촉품 1.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을 대할 때 더할 수 없는 인정이 건네는 것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그대들이 남 먼저 특별한 인연을 찾고
특별한 원을 바라여 이 법을 구하러 온 것이요. 같이 지내는 가운데 혹 섭섭한 마음이 나는 것은 그대들 가운데 수도에는 정성이 적어지고 다른 사심을 이뤄내며 나의 지도에 잘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라. 만일 그와 같이 본의를 잊어버리며 나의 뜻을 몰라주다가 내가 모든 인연을 뿌리치고 먼 수양길을 떠나버리면 그 어찌하려는가. 그때에는 아무리 나를 만나고자 하나 그리 쉽지 못하리라. 그런즉 그대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하라. 해탈한 사람의 심경은 범상한 생각으로 측량하지 못할 바가 있나니 무슨 일이나 그 일을 지어갈 때에는 천만 년이라도 그곳을 옮기지 못할 것 같으나 한번 마음을 놓기로 하면 일시에 허공과 같이 흔적이 없나니라. 2.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계송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예또인들은 대개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 계송을 전하였으나 나는 미리 그대들에게 이를 전하여 주며 또는 몇 사람에게만 비밀히 전하였으나 나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하여 주노라. 그러나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3. 대종사 열반을 1년 앞두시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정전의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며 감정의 붓을 들으심에 시간이 밤중에 미치는 때가 잦으시더니 드디어 성편됨에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 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 만대에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4. 대종사 열반을 몇 달 앞두시고 자주 대중과 개인에게 부촉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깊은 곳으로 수양을 가려 하노니 만일 내가 없더라도 퇴굴심이 나지 않겠는가. 스스로 반성하여 마음을 추어잡으라. 지금은 정히 심판기라 믿음이 얇은 사람은 시들 것이요 믿음이 굳은 사람은 좋은 결실을 보리라. 나의 법은 신성 있고 공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가도록 전하였나니 법을 받지 못하였다고 후일에 한탄하지 말고 하루속히 이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5. 대종사 하루는 송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나를 만난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오직 내가 시키는 대로 할 따름이요 따로 그대의 의견을 세우는 일이 없었으니 이는 다 나를 신봉함이 지극한 연고인 줄로 알거니와 내가 만일 졸지에 오래 그대들을 떠나게 되면 그때에는 어찌하려는가. 앞으로는 모든 일에 의견을 세워도 보며 자력으로 대중을 거느려도 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요사이에는 관변의 지목이 차차 심하여 가니 내가 여기에 오래 머무르기 어렵겠노라. 앞으로 크게 괴롭히는 무리가 더러 있어서 그대들이 그 목을 넘기기가 힘들 것이나 큰 일은 없으리니 안심하라.